2019 풋살 히어로즈 중등부 3, 4위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중학교와 동변중학교의 전반전이 정리가 됐고요. 이제 후반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예, 동아 오츠커의 양동영 예, 대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KBSN의 손영채 본부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저도 이제 작년에 이 대회를 또 한강에서 중계를 했었거든요. 네, 상당히 뭐랄까요, 이 선수들 특히나 이 학교를 대표해서 선수들이 나온다는 그 자부심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제 3위 트로피를 가지고 반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뭐 탈락을 하고 돌아가는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큰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타이틀을 하나라도 꼭 찾아가야 되고요. 네. 이제는 밝은 모습을 네. 선수들도 계속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를 뛸 때보다 약간 더 표정이 밝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예 레전드 선수들에게 사인을 좀 많이 받은 선수도 있네요. 예. 사인 많이 받았네요. 네. 하석주, 김병지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축하 공연이 지금 네 예,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 학생 선수들의 속마음은 노토껐습니다. 예. 오늘 재밌게 예. 축구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축구할 때보다 표정이 약간 더 밝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건 예. 기분 탓이겠죠? 자 여기서 여기서 지금 전반 주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왼발 좋았어요. 이 왼발이 네. 시원한 호쾌한 왼발이었어요. 안윤성 선수가 거의 뭐 체중을 모두 실어서 때렸습니다. 자 거의 뭐 인스텝에 가까운 킥으로 날아갔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동점골 장면인데요. 패스 미스가 나왔고 자 여기서 김도윤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눈치를 잘 챈 거죠. 네. 여기서 패스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본인이 앞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좋았고요. 네. 끊은 다음에 골키퍼와 1대1 침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일단 좀 나오면서 각을 줄여보긴 했습니다만 예. 슈팅의 선택이 굉장히 빨랐고요. 네, 그 슈팅 나갈 때 타이밍도 좋았던 것이 네. 골키퍼가 넘어지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한 번의 실수가 동점으로 연결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청라중학교의 동점골 김도윤 침착한 오른발로 네. 동점을 만들면서 성공리에 인천 청라중학교도 전반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지역 예선을 모두 거쳐서 본선 24개 팀이 오늘 또 서울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지방에서 올라온 팀들은 이제 상당히 뭐 서울 구경도 한번 하고 예. 더 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예, 기회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회의 취지죠. 그렇습니다. 궁극의 목표기도 하고요. 네.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것. 그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풋살 히어로즈 중동부 이제 3, 4위전 두 팀의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한껏 예,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선수들. 기분 그대로 살려서 이제 후반 10분 동안 다 태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각 팀은 예, 지도교사, 예, 감독 한 명과 선수 10명으로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청라중학교 그리고 대구 동변중학교 선수들의 3, 4위전. 자 어떻게 보면은 이 10명을 추스리는 것도 네. 추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 제가 그 룰을 봤는데 각 학교당 한 팀밖에 참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학교에서 10명을 딱 뽑아서 나온 거니까 네. 그 경쟁도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렇습니까? 베스트 10 뽑아서 나온 거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이 선수들은 정말 뭐 합숙 비슷하게 하면서 분명히 연습 시간도 많이 가졌을 거예요. 네. 연습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학원 가는 시간 다 쪼개가지고 어렵게 이 대회에 참가를 했으니까 네. 약간 힘들 것 같다, 한 발 못 뛸 것 같다 그럴 때는 여기 못 나온 친구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동변중학교 선수들 그리고 인천 청라중학교 선수들의 이제 3, 4위전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점수는 1대1 동점. 자, 양팀 진영을 바꿨어요. 왼쪽에 동변중학교 그리고 오른쪽에 청라중학교입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마지막 10분이에요. 지금은 가로채기 성공입니다. 끌고 넘어옵니다. 계속 공격 숫자를 늘리질 못하니까 네. 뒤쪽에 수비 숫자가 기본적으로 두 팀 모두 다 두 명씩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끌고 올라가봤던 청라중학교 송유빈 선수입니다. 뒤쪽에 숫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네. 뒤로 돌리다가 뺏기면 바로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팀이 다 그런 실책성 플레이가 유발되면서 결국에는 한 골씩 헌납한 거잖아요. 네. 자, 프리킥 상황입니다. 뒤쪽으로 자, 길게 치면서 아 지금은 흘러나갔네요. 다가오는 움직임을 제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네. 왼쪽입니다. 자, 한 사람 제치고 김성아. 자,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네. 공간 만들어졌어요. 오른쪽 밀어주는 패스 연결 가로채기 성공입니다. 안효성. 후반에도 전반전과 비슷한 분위기가 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 팽팽한 흐름이 하나가 딱 깨지게 되면 전반과는 또 다른 양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전반보다는 이제 후반이잖아요. 네. 후반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먼저 실점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공격지향적인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올라오는데 큰 슛! 오, 정면! 아, 강한 슈팅이었습니다. 정적을 깨는 한 방이었어요. 네. 자, 치고 넘어오는데 연습실 두 명 사이. 자, 지금은 살짝 수비수를 뛰어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격이 좀 있었네요. 수비는 많고 네. 네, 공격 숫자는 적고 네, 공격이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 교체 있었네요. 동변중학교 등번호 5번 최준원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빨리 교체를 통해서 네, 바로 선수들이... 지금 예, 아 지금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정민재 선수예요. 그렇죠. 네. 부담스러워요. 이미 경기를 뛰고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24개 팀이 뭐 리그전도 치렀고 지금 3, 4위전을 치른 이 선수들로 이제 오늘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슛! 아, 이걸 막았어요.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빠르게 던져주고요. 자, 패스 빠지나요? 갑니다, 갑니다. 그리고 넘어졌어요. 골이에요. 성공인가요? 골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동변중학교 리드를 다시 찾아옵니다. 자, 단 두 명이 만들어갔던 공격 상황이었는데 네. 해결이 됩니다. 아, 지금은 남지섭 선수로 보이는데요. 다시 보죠. 이 던지기가 날아갔을 때 네. 여기서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또 안효성 선수네요. 남지섭이 꺾어졌고 오늘 두 골째를 기록하는 안효성 선수입니다. 이건 순간적인 동변중학교의 그 역습 작전이 좋았어요. 네. 골키퍼가 던질 때는 멀리 던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바짝 늘렸거든요. 네. 자, 길게 전방으로. 자, 이제는 청라중학교 네. 선수들이 공격 숫자를 한 명 이상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동점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 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청라중학교. 동변중학교의 주장 등번호 10번 안효성 선수가 오늘 벌써 두 골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면 3등 트로피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도 안효성. 자, 제치는 과정. 자, 여유 있게 일단 킥인을 준비합니다. 자, 한 골을 터트림으로 해서 네. 다시 힘이 살아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빼앗겼는데요. 역순 나갑니다. 역순 나갑니다. 역순 나가요. 오른발 슛! 막았어요. 잡았습니다. 아, 골키퍼 선방. 아, 김규환 골키퍼의 네. 큰 방어입니다. 아, 자세를 낮추면서 슬라이딩. 각도를 잘 줄여줬습니다. 자, 코너킥 이어가고요. 골키퍼 김기환. 자, 큰 거 하나 막았어요. 아, 오른발. 멋진 수비를 보여준 김기환. 자, 이 하나는 팀을 그렇죠. 네, 구하는 네. 동점의 위기를 막아내는 큰 선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등부 3, 4위전. 자, 다시 리드를 찾아온 동변중학교. 자, 오른발 각인데요. 다시 한번. 오른발 슛. 자, 수비가 일단 촘촘히 여사하고 있었고요. 청라중학교 박준범. 네, 공격 숫자가 약간 적어요. 네. 공격 숫자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피벗 포지션에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는 선수가 하나 있고 네. 아랍 포지션이 축구로 치면은 미드필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아랍 쪽에 있는 선수의 숫자를 늘려야 되겠죠. 지금 뭔가 단발성으로 좀 끝나는 예, 공격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자신감 있게 네. 힘들더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라인에서 다시 뒤쪽으로 돌려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청라중학교 올라옵니다. 이성준. 자 여기서 하나 더 빨리 나가야 돼요. 네. 그냥 보이면 앞쪽에 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긴도 지금 미스가 나왔고요. 패스 차단합니다. 됐으면 이거 2대2 싸움이에요. 박재형 다시 슈팅이 걸리면서 동변중학교 공격. 자, 최준원 오른발 가나요? 가나요? 자, 조금씩 이제 발걸음들이 무거워지고 있어요. 중후반 10분씩 경기를 치릅니다만 상당히 예, 체력 소모가 떨어질 시간이고요. 키킹 반칙이 나오면서 공 소유권이 바뀌네요. 네. 그대로 슛! 아 왼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이렇게 상대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는 기습적인 슈팅도 중요합니다. 네. 동변중학교 주장 완장을 괜히 차고 있는 게 아니군요. 안효성 선수 중앙으로 자 흘려주고요. 2대1 동변중학교가 한 골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공간 내부분이 비교적 정확하게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실수가 나왔어요. 안효성의 두 골 2대1. 자 중앙이에요. 수비 두 명입니다. 반대 세 명 선수 있는데 오 이거 잘 막았네요. 아 정확히 어 그리고 태클 자, 자, 다시 한번 안효성이 직선 패스 자, 연결 돌면 바로 가나요? 달춘하여 슛! 해트트릭! 해트트릭! 안효성! 3대1입니다 동변중학교 팀의 에이스 네 10번이자 주장 아 대단합니다. 네, 경기의 주인공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 큰 표정도 없어요. 예. 무덤덤한 표정 예, 더 무서워 보이네요. 안효성 선수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자 3대1이에요 두 골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대구 동변중학교. 자 2대1 상황에서 하나 더 달아나는 이 골은 크네요. 와 지금 여기서 주고 또 잘 내줬어요. 최준원 선수 이것도 원터치로 나왔거든요. 네. 판단이 빠르고 그리고 킥도 정확하다고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정확한 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취골부터 시작해서 아주 멋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자 지금 후반전이 이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분 정도 조금 네, 남은 시간인데요. 오, 굴절 굴절 굴절이면서 이 골이 들어갔어요. 행운이 하나 따랐어요. 아, 지금은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오 이러면 경기 알 수 없습니다. 아, 한 골 차로 떠나갑니다. 자 접전 중에? 상황이었고요. 돌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각이 협소한 곳에서 때린 것이 네. 친구 맞고 들어갔어요. 아 3대2예요. 한 골 찹니다. 어 이러면 또 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자, 갈 수 있어요. 9분대 시간인데요. 자, 볼 가지고 옵니다. 일단 걷어냅니다. 와, 지금 청라중앙 입장에서는 기회를 무조건 살려줘야 돼요. 그렇죠. 1분에 한 골이니까요. 네. 이 득점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몇 명의 선수가 맞았나? 골이 나오면서 넘어져 있는 네. 사이에 그걸 빠르게 역이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골 찹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채 한 45초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45초면 네. 풋살에서는 득점이 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렇군요. 3대2 동변중학교 한 골 리드. 오! 지금도 포스트를 때렸습니다. 야. 와 지금 김기현 골키퍼 맞고 골 포스트 맞았어요. 지금은 킥인 상황에서는 네. 바로 득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누군가 맞아야 되는데 재밌는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바로 갔던 것 같거든요. 네. 자 시간이 이제 10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에요. 네, 청라중학교 한 골 차이. 오 공 잃어버렸어요. 야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다시 갑니다. 가보나요? 그대로 슛. 이러면 딱 끌고 갑니다. 일단 차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시간을 네. 네 심판진이 시간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명의 심판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약간의 추가 시간을 줄일 것 같은데요. 헤딩.
자, 다시 벗어났습니다. 아,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최종 점수 3-2 동변중학교가 3위를 차지합니다. 선취골을 터트린 대구 동변중학교가 네, 결국에는 이 경기를 잘 끌고 가면서 네. 승리로 장식하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상당히 좀 위기가 있었는데 잘 버텼어요. 마지막이 약간 쫄깃쫄깃했어요. 네. 2019 풋살 히어로즈 대구 동변중학교가 중등부 3위를 차지합니다. 아,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트로피 들고 내려가네요. 마지막에 역시 활짝 웃을 수 있는 네. 3, 4위전에서 3위를 차지한 이 동메달의 기쁨이거든요. 선수들 오늘 특히 등번호 10번 안효성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세 골을 집어넣으면서 네, 팀의 승리에 또 주역이 됐습니다. 청라중학교와 동변중학교의 3, 4위전 3위 동변중학교가 차지를 합니다.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네. 뭐 충분히 이 기쁨을 만끽할 자격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지역 예선부터 치면 예, 상당히 대장정이거든요. 예, 본선 대회까지 나오기도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요. 맞습니다. 청라중학교 네. 선수들도 아쉽게 3, 4위전에서 패했습니다만 웃어도 괜찮아요. 네.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전국대회 3등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마지막에 역시 이기지 못해서 약간 아쉬움이 묻어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천 청남중학교 선수들도 잘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